슈퍼스피드 언박싱. 스콜뿅. This is for you. 70만 구독자 공야, 카를로스 UFO 쇼 강의와 더불어 JK 페이크 감찰 강의까지. The GP will see you now. VAR. 야. 안녕하십니까. JK 서커의 JK입니다. 오늘은 해리케인 전용화 실착 리뷰를 해볼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슛 테스트에서는 해리케인 슈팅 패턴을 훈련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동성 테스트에서는 손흥민 70m 질주 드리블을 다른 월클들의 특징을 살려 패러디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컨트롤 테스트에서는 프리스타일. 본격적인 실착 리뷰를 들어가기에 앞서 충린이를 위해 해리케인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EPL에서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득점왕을 두 번이나 해냈습니다. 심지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야, 이렇게 기복 없이 꾸준하게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해리케인은 공격수의 육각형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확신하는 해리케인의 가장 큰 장점은 온더볼 상황에서 도움닫기를 거의 하지 않고 양발 슛을 구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가지 슈팅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브랜드에서는 월클들의 족형에 맞게 축구화가 커스터마이징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들이 신는 디자인만 착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에게 딱 맞는 축구화를 고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인이 두루두루 신을 수 있는 천연 가죽 축구화를 신는다. 두 번째, 하늘에게 본인에게 딱 맞는 축구화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 세 번째, 월클이 된다. 아무튼 제 발 모양도 특이한데요. 이 축구화는 인스텝을 제외한 나머지 어퍼가 늘어나지 않은 단단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로 치자면 악어 가죽, 인간으로 치자면 팔꿈치 혹은 뒤꿈치 굳은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촘촘하게 돌기가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기들이 과연 가마차기 궤적에 도움을 줄까요? 저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임팩트 시 재밌는 체감을 주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프레데터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 프레데터는 임팩트 시 재밌는 체감을 줍니다. 어떤 체감이냐? 우리 점심시간에 밥 다 먹고 친구들이랑 탁구 한 게임씩 해봤죠? 탁구채 세핑으로 드라이브 하는 느낌 다들 아시죠? 그럼 감차가 아닌 인스텝은 어떠냐? 탄탄한 니트 소재로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질감도 없고 그렇다고 파워가 더 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카라가 올라와 있는 축구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만의 국룰인 축구할 때 신는 흰 양말의 오염을 방지해줍니다.
그래도 물렁물렁한 천연가죽, 그러니까 TM4와 같은 축구화보다 이러한 단단한 인조가죽의 축구화가 무회전 임팩트 시 조금 더 직관적이며 탄성이 더 있는 것 같아. 자, 밑창을 보시면 악취가 비어 있습니다. 경량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머큐리얼처럼 이곳까지 텅텅 비어놓지 말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의 탄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앞꿈치가 지면을 잘 긁어주는 편이긴 하나, 머큐리얼보다는 못합니다. 방향 전환 시에도 발목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무릎에도 무리가 갈 정도로 접지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FG용 축구화를 인조잔디에서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발목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난 죽어도 축구를 못 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FG용도 아닌 AG용도 아닌 TF용을 신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토박스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발톱에 피가 났었고요. 그리고 또이 힐컵과 카라가 접하는 부위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인지 피가 철철 흐르더군요. 그럼 프레더터는 안 그랬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잘안 보이네요. 암튼 부들부들하니 뒤꿈치가 아주 편안했습니다. 근데 이는 축구화가 아닌 제 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인솔은 어땠을까요? 아이고야. 일단은 제 토박스, 그러니까 발가락에서 피가 났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프린팅은 지워졌습니다. 특별한 기능 전혀 없습니다. 그냥 쓰. 컨트롤 테스트에서의 느낀 점은 이 돌기가 확실히 프레데터의 돌기보다 이질감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인조가죽 자체가 얇은 편이니 감각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요. 제가 터치하는 대로 반응을 아주 잘 해줍니다. 사실 이 컨트롤에 대한 감각은 월클 혹은 레전드들의 프리스타일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맨발, 구두, 아무 문제 없이 자유자재로 공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가죽의 두께 문제가 아닌, 재질 문제가 아닌, 축구화 문제가 아닌, 내 발의 문제다. 자, 이렇게 해리케인 전용화 리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댓글을 후려주신다면, 원 없이 좋은,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Friend of me, friend of me, any me. All these next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ext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ext neck just wanna be a mini me.